존 칼빈은 양자 역학과 관련하여 관찰자에 의해 현실이 만들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. 이 말은 인간의 의식이 현실을 창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우주의 모든 것은 양자 역학의 일부인데 우리의 의식이 우주를 관찰하는 것 자체가 이론의 중심이 된다고 했습니다. 즉, 우리의 의식과 인식이 우주적인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.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우리의 경험과 현실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 이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의 생각이 강한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합니다. 양자역학적 원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우리는 현실을 양자역학적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의식과 인식이 우리의 행동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.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선택과 행동을 통해 더 나은 현실을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.